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사업관리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투입인력의 상세 이력사항을 전부 한 명씩 경력사항까지 기입합니다. 투입인원대로 작성합니다. 투입이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이력과 경력사항까지 두세 페이지, 그러면 총 100명이 3페이지만 넣어서 300장이 되겠죠. 이거를 다 첨부해서 제안서에 들어가야 됩니다. 별첨으로 하면 더 깔끔하겠죠. 그래서 이력, 프로포서 발표자는 이력이 오래될 수 있으니까 페이퍼가 5장, 6장, 10장까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각각의 투입 인원에 따라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.